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먼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야의 축구 일기를 운영 중이신 유튜버 도학철님께서 원래 e스포츠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스포츠를 더 알리고자 할 때 저희 마랑TV가 더 파급력이 있다 하셔서 저희에게 이 컨텐츠를 양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학철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사회체육센터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굉장한 스포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스포츠를 소개시켜 주실 감독님 모셔볼게요. 추순영 감독님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장애인 골볼협회 전임 지도자고 국가대표 감독 추순영입니다. 이야. 골볼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네, 골볼 종목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린 감독님한테 저는 솔직히 골볼이라는 스포츠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마랑님이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네. 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도 이 골볼이라는 종목이 시각장애인 종목이고 일반 뭐 육상, 수영, 탁구, 뭐 배드민턴처럼 저변이 넓은 종목이 아니고 네. 장애인들의,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의 국한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골볼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파생된 운동이죠? 아, 골볼이라는 종목은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부터요? 네, 1945년쯤 되겠죠? 상위 용사들의 시력을 잃은 상위 용사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스포츠인데요. 76년쯤에 네. 캐나다 토론토 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한 반세기 정도 지났죠? 그 정도 이제 길게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와, 그럼 일단은 지금 이 스포츠가 네. 부상당하신 병사분들의 재활을 위해서 파생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마치 막 필라테스처럼 네. 골볼은 대체 어떤 스포츠인가? 저희 종목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꽃이고 향기입니다. 네. 마치 퍼퓸. 네. 저기 퍼퓸 냄새 나나요? 굿. 이곳이 지금 골대인데 이게 지금 9m 넓이죠? 여기가 9m고요. 여기가 가운데니까 명칭을 하면 센터. 여기가 센터예요? 그렇죠. 요거 지금 뭐 그 랜선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지시죠? 랜선은 아니고요. 네. 명주실이 두꺼운 명주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실이 들어가 있어요? 네. 틀을 이게 하얗게 그려져 있는 라인에는 다 실을 다 넣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중앙이고요. 그렇죠. 여기 또 이렇게 가보시면 네. 레프트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도 있네요. 네. 이건 무슨 선입니까? 레프트 사인, 여기 사이드 라인에서 네. 쭉 이렇게 오시면 1.5m 길이의 레프트 포지션이 있어요. 레프트 선수가 여기에 서야 된다는 총 선수분은 레프트, 센터, 라이트로 세 분. 이제 이곳이 이제 저희 라인이라고 하면 네. 여기 또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 여기 지나면 중립지역인데 골대에서 여기가 6m 정도 돼요. 수비도 여기까지 나와서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여기 있으면 조금 더 0.00초라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랜딩 에어리어. 여기가 랜딩이에요? 네. 비행기가 하늘에 뜰 때 여기서 붕 떠야 된다는 얘긴데 네. 여기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네. 반드시 무조건 바운스가 들어가야 된다? 바운스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중립적이죠. 지금 까만 테이프가 발라져 있죠. 여기를 지나서 여기도 있네. 쭉쭉쭉쭉 따라오시면 여기 또 반대편 여기까지. 그렇죠. 네. 여기가 반대편 하이볼 라인인데 여기 안에서 한번 바운스가 돼야 돼요. 한번 저기 바운스, 여기 바운스,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가야지. 안 그러고 저기 갔다가 휙 날아가서 부상당하잖아요. 자,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네. 룰을 이제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좀 공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공에 다른 공은 그냥 바람만 들어있지만 소리가 나죠? 네네. 그럼 제가 잠깐 한번 저기 한번 굴려주시면 제가 그 소리 나는 거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게 골볼에 사용된 공인데 일단은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방울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두 방울. 쌍방울이네요. 네, 네. 쌍방울이죠. 그 다음에 재질이 이게 약간
그렇죠. 이게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농구공 좀 비슷하긴 해요. 네, 사이즈는 농구공인데. 아 진짜요? 네네네. 바운스를 한번 볼게요. 네. 오, 이 정도의 무게감과 바운스를 갖고 있어요. 무게를 혹시 몇 개인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네, 웨이터만 진짜 웨이터래요. 자, 나왔습니다. 1.5kg. 오, 그래도 근사치. 근처입니까? 네, 1.25. 보통 공은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죠. 네, 네. 아, 이렇게 공은 멈추고. 손바닥 위로만 지는 게 아니고 네. 이 손바닥, 손가락, 그 다음에 전환에 이런 이렇게 힘 여기까지 말아서. 자, 그러면은 장비를 네. 한번 저기 선수분께서 지금 입고 계신데 한번 네. 오셔가지고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임학수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 임학수라고 합니다. 와, 국가대표 임학수님이십니다. 와. 뭐 들고 오셨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골볼을 하다 보면은 저처럼 조금 보이는 시각장애인 있고 이 학수 선수는 저보다 더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더 보이는 시각장애인 있고 저보다 더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 잘 볼 수 있고 덜 볼 수 있는데 그걸 악용할 수 있겠군요. 네, 장애 등급이 그렇죠. 이거를 똑같은 조건에서 맞추려면 안 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선수들을 안 보이게 똑같은 조건으로 가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 진짜요?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보통 안 되는 이렇게 아래 빛이 또 들어오고 그런데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착용감. 나 완전 다 보이는데요. 한번 숫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바닥 하셨어요? 몇 개예요? 이건 무조건 세 개죠. 땡. 아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인다. 이게 진짜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안 보이냐면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완전 빛이 차단이 돼요. 빛이 차단되죠. 자, 저는 지금 굉장히 익사이트해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본능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거. 귀에 되게 열려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보이니까 일단 지금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팀을 믿고 싶고. 그렇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저희가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마랑이 배워보면서 미니 게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오십시오. 아, 유니폼 준비돼 있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마치 슈팅이죠. 네네. 축구로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와. 스텝이랑 수위랑 연결이 쭉쭉 돼야 돼. 알겠습니다. 네. 바운드는 바닥하고 이 손 사이가 좀 멀어서 뻥 쳐주는 느낌으로. 아, 네네네. 오케이. 좀 변형된 건데 네. 이제 좀 스윙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보통 이건 턴드로라고 해서 몸을 이제 좀 돌려서. 이 스윙을 이용해서 굴리는 이제 드로우 방법이거든요. 약간 회전력을 사용해서. 네네. 2, 3. 오! 리드미컬한 1, 2, 3, 4. 힘이.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그 볼볼 심판 위원장 서광선입니다. 네, 오늘 네. 마랑 팀과 국가대표 팀 대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팀의 성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축하.
자, 일단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진짜 수많은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해봤지만 오늘처럼 긴장감 있었던 그런 스포츠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브로킹도 잘하시고 너무 운동신경이 좋으신 아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두 가지고 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건데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일단 마랑님의 그 이제 패럴림픽 종목 모든 종목을 또 섭렵해 보시고 홍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훌륭한 생각에 되게 감사드리고 박수 보냅니다. 올해가 어떤 해보다 솔직히 저희 골볼에는 중요한 해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패럴림픽 그렇죠. 네, 내년에 도쿄올림픽 쿼터가 12월 달에 딱 한 장 남는 게 12월 달에 이제 일본 지바에서 대회가 있어요. 아시아 파라 골볼 챔피언십이 있는데 그 대회 때 저희가 쿼터를 획득을 해야지만 내년에 도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5만 명 그래서 다 응원해 주실 겁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스포츠 중에 정말로 재밌고 너무나 조화롭고 정말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고 우리 패럴림픽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석 같은 그런 스포츠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 발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 선수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랑이었습니다. 로바. 자, 대한민국 골프팀 화이팅! around, but you will be gone.